그래가지고 세계에 미진수 중생을 개호를 하며 염념 가운데 불신이 법계에 충만하는 모든 일체 열애의 해탈력을 널리 나타내는 그런 법문으로서 세계 미진수 중생들을 개호하며 그게 개호가 많이 나오네요, 지금. 또 염념 가운데 보현보살이 일체 중해 도량 바다를 건립하는 법문으로서 세계 미진수 중생을 개호를 시켜서 이와 같이 일체 법계에 널리 투루해서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모두 하여금 개호케 한다. 다 깨달아 알게 한단 말이죠. 개호케 하시고 염념 가운데 낱낱 국토에서 각각 수미산과 같은 수미산 미진수와 같은 중생들이 악도에 떨어지는 자로 하여금 영원히 그 고통을 떠나게 한단 말이죠. 악도에 떨어지면 고통이 심하죠.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이나. 우리는 어찌다 참 사람이 되어가지고 또 이 한국에 태어나도 남한에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부처님 법문을 보고 듣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 이것도 참큰 행복이라요. 북한에 태어났으면은 이런 것도 잘 못하죠. 악도에 떨어진 사람이 참 고통이 많죠. 그걸 다 떠나게 하며 각각 추미산과 같은 미진수, 추미산 미진수와 같은 중생들이 사정에 지원한 자로 하여금 정정취에 들어가게 하며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겁니다. 여기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자가 삼매라는 그런 정이 아니라 그렇게 결정된 정자로 이건 본 겁니다. 사정이나 무슨 부정치나 부정치, 사정치, 정정치 그렇거든요. 잔치중생으로 말합니다. 중생을 세 가지 종류로, 세 가지 무더기로 분류를 하면은 첫째가 부정추라요. 두 번째 사정치. 세 번째 정정치. 부정추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그 중생이 확정이 되지 않은 그러한 중생들을 부정치 중생이라고 합니다. 부정치 중생은 쉽게 말하면 무종교인과 같은 거죠. 이것도 믿지 않고 저것도 믿지 않고 나쁜 짓도 하고 안 하고 좋은 일도 안 하고 그저 그냥 마음이 결정된 것이야. 아니다 말이죠. 그런 사람은 좋은 인연 만나면 좋게 되지요. 또 나쁜 인연 만나면 또 형편없이 전락을 하지요. 향상도 할수 있고 전락도 할수 있는 것이 부정치 중생입니다. 그 대신 마음이 갈 때나 털보다 약해 가지고 바람 부는 대로 또 잘못 흘러가는 그러한 존재들이요. 그걸 부정치 중생이라고 합니다. 사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부정치보다는 조금 한 계단 넘어섰는데 무종교인이 종교를 믿는 겁니다. 종교를 믿더라도 종교를 제대로 잘못 믿는 중생들과 같은 그런 존재가 사정치라요. 사도를 믿는 거, 사교를 믿어가지고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진 사람이요. 나쁜 짓 하면 나쁜 거죠. 그러나 자기는 나쁜 짓을 모르죠. 자기 하는 것이 가장 옳고 자기 하는 것이 제일 떳떳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판정이 된 거예요. 딱 판백이 국한이 되어 있는 그런 중생을 사정치 중생이라고 해요. 불교에서 보면은 소승불교도 사정치에 속합니다. 하물며 기회 소승불교도 아닌 인천교나 다른 저 그밖에 모든 그런 종교들이 불교에서 보면은 그것도 사정치라 해요. 그러니 참 제대로 불교를 잘 믿기도 어렵죠. 정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정치와 반대 말이요. 불교를 제대로 이제 바른 발심을 해서 바르게 아주 결정되어서 제대로 잘 믿는 중생이 정정치입니다. 그러나 소승불교를 상대로 한다면 어떤 것이 제일 좋겠습니까? 소승불교인이 세 종류가 있다면 그럴 경우는 차라리 소승 아라한이나 무슨 성문 연각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들은 정정치고 수다원도 사다함도 못된 사람들은 범부들은 천재들은 사정치가 되고 그것도 저것도 아닌 일반 중생은 부정치죠. 그런데 어떤 면에는 소승의 판배기가 박혀있는 판배기보다는 차라리 대승법에서는 소승법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더 낫다고도 대승법에는 말합니다. 부정치가. 그러니까 포교하기가 어떤 종교를 맹신하고 확신하는 그런 사람에게 포교하기보다는 차라리 무종교인한테 포교하기가 더 쉬운 도리도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로 삼치중생을 말합니다. 세 가지 종류 가운데 여기는 부정치는 지금 안 나왔죠. 사정에 주하는 그런 중생들로 하여금 정정치에 들어가겠나. 사정은 나쁜 거니까 그러니까 개과천선 해가지고 이사입정이라 살을 떠나서 정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대학의 정심이란 게 있죠. 정심. 마음을 바르게 갖는 거.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정정치가 됩니다. 마음을 비뚤어지게 가지면은 사정치가 되죠. 사도들, 사도는 업이 참 중하지요. 도래여 가시 이제 죄와 허물을 많이 짓는 수가 있죠. 사정치들은. 그래서 사정에 머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정치에 들어오게 한다 말이죠. 개과천선하게 허물과 여러 가지 죄를 고쳐가지고 착한 선으로 옮기는 그러한 불사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런 게 불사라요. 원칙은. 불사라고 하니까 뭐 짓만 짓고 절만 짓는 게 불사가 아니라 정말 모든 중생들을 깨우쳐주는 것이 큰 불사죠. 대작불사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깨우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깨우치는 사업을 하는 각운동이죠. 그 전에 신소천 스님은 독립운동 하다가 중재하는데 독립운동을 거는 게 아니라 각운동을 한다. 모든 사람들을 깨우치는 운동. 운동치고는 제일 좋죠. 각운동. 각운동이 불사를 하는 겁니다. 불사를 하는 것을 각운동이라고 그래요. 깨우치는 운동이죠. 신소천 스님은 자기가 딱 있어요. 운동은 각운동을 하고
당을 조직하면 공화당이니 공산당이니 민주당이니 평민당이니 그런 당이 아니라 신소천 스님 책 쓴 것을 보면 팔공당이라고. 그건 당신이 지었죠. 당은 공산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활공당. 활공당이라서는 세상에 공을 베풀어서 공을 살려댄다 말이에요. 세상에 공을 쌓으면 공덕을 쌓는 것이 활공이라. 공덕 쌓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표창을 해주고 공덕을 쌓도록 공덕을 살리는 쪽으로, 공을 죽이면 안 되죠. 그래서 당은 활공당을 조직하고 칼은 진리도 신소천 스님 그런 책을 써낸 게 있어요. 칼은 진리의 칼. 이런 거 다 신소천 스님 글 쓴 가운데 나와 있어요. 신소천 스님은 기독교 믿다가 중대했어요. 이거 불국사 주지도 하고 말을 참 잘하죠. 독립운동도 하고. 나는 신소천 스님이 어떤 스님인가 하고 말만 들었는데, 해인사 백년하면서 같이 몇 달을 같이 살면서 그때만 해도 내 강원에서 공부를 막 하고 신소천 스님하고 같이 해인사 백년하고 우리 스님 은사스님 계시는 절에서 그때 신소천 스님이 기도하면서 있었죠. 그래서 나하고 많이 대화도 나누고 그 스님이 쓴 책도 많이 주고. 그 스님이 처음에 기독교를 믿다가 우연히 독립운동하고 만주에 피란하고 그러다가 책방에서 금강경 책을 보고, 금강경 책을 보고 가슴에 뭉클해가지고 와 닿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깨우쳐가지고, 그래서 금강경도 번역하고 금강경을 굉장히 많이 선전하고 포교 활동을 많이 했었죠. 불국사 주지도 하고. 지금은 세상 떠난 지 오래되었어요. 그 스님이 이제 진리도, 활공당, 가운동.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가운동이죠. 나는 제일 마음에 와 닿는 게 가운동이라. 보살들은 이 세상에 하는 사업이 가운동이죠. 독립운동이니 뭐 그런 운동보다도 가운동이 제일 좋잖아요. 우리나라가 서름 받으니까 독립운동 한 거지. 각각 수미산 이진수와 같은 중생으로 하여금 그 중생들이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천상에 태어나게 하며, 모든 종교는 다 천상에 태어나게 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나 천주교나 천도교나 도교나 유교도 하늘에 태어난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유교도 그 저 시경 같은 데 서경 같은 데 보면은 그거 나옵니다. 유교 사상은 존천지, 천지를 높이고 인의를 받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교도 생천지 교라요. 천상에 태어나는 그런 교라요. 마호메트 교나 힌두교나 모두 다 하늘을 목적으로 가지어 천주를 믿고, 그러니까 천주교, 천도교, 뭐 천리교 다 천자죠. 전부 천리교 믿는 사람들은 참 한 가지 잘한 게 있대요. 거기서 이제 포교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남이 보지 않는데 좋은 일을 착한 일을 하면은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제 포교를 하니까. 그래서 절에라도 이제 천리교 절에 뜩 와가지고 누가 한지도 모르게 새벽부터 일찍 밤이라도 와서 법당 같은 청소를 말끔히 하고 도량 주위에 청소를 깨끗이 해. 누가 밝히지도 않아요. 요즘도 그렇게 하는가는 몰라도 저 부산에 가면, 영도에 가면 천리교 본부가 있거든. 불교에 지금 신자들은 그거 안 해요. 법당 청소를 일부러 돈 주가지고 청소부한테 시켜야 하지. 요즘에는 누가 청소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가져가지고 가르쳐 살려고. 그런데 천리교 그거 하나 참 잘하대요. 인과응보를
굉장히 그 강조하면서 천리교가 원래 일본에서부터 우리나라에 전파되었거든요. 그것도 다 천상에 태어나는 종교 전부. 그래서 5개 10선이 다 천상에 태어나는 종교 아니요. 5개 10선. 인천교가 불교도 인천교가 있거든요. 불교에서 내나 5개를 받고 10가지 10선을 닦는 거 전부 다 5개 10선이 이게 인천교입니다. 5개 10선에 다 더 들어가면 4선 8정까지. 이건 좀 차원이 높지요. 사선 8정은 색계천, 무색계천이고 이런 것까지도 가르치는 데는 잘 없어요. 또 불교만이 인천교도 그런 게 있어요. 5개 10선은 겨우 해봤자 욕계천에 태어나요. 그러나 이제 하엄경에서는 보살들이 오지보살이나 사지보살이나 삼지보살 그런 분들도 내지는 육지 칠지까지 다 5개 10선 사선팔정이 저 밑에 칠지품에 보면 나옵니다. 5개를 받죠. 불교에 맨 처음에 입문하면. 그래서 치박 참여를 하죠. 치박 참여, 치박의 반대가 십선이. 처음에 5개 10선만 잘 지키면 5개 10선이 내나 유교의 인위예지 아니요? 인위예지 신.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가장 최고 오덕인데 불교에서는 초입문에서 가르칩니다. 이런 것만 가장 적더라도 불살세, 불투도 5개만 내가 적겠습니다. 불사음, 불망음, 불운주, 술 마시지 말란 말이 들어갑니다. 이건 불교인이 잘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불살생은 인이고 불투도는 유가 되고 불싸움은 예가 되고 불망하는 치인이고 거짓말 안 하니까 불은주는 지라요 지. 유교의 가장 최고 오덕 아니요. 불교의 5개가 그게 뭐 굉장히 뭐 초인문자가 받고 지키는 거라고 해서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은 유교로 봐서는 최고의 그 인위해지신 오덕이라요. 그러니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살생을 하지 않는 게 대자대비한 박애정신 인아니요? 그보다 더 인이 어디 있어요? 살생을 하지 않는다면 전쟁 같은 게 없어요. 저절로 세계 평화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김일성이나 누구나 모두 카터나 누구 전부 다 불살생의 정신으로 살면 말이요. 원자폭탄 만들지 말라고 원자폭탄을 포기하도록 그놈 붙어서 것이죠. 다 버려야 돼. 미국도 버리고 소련도 버리고 세계 강대국이 원자폭을 폭탄을 원폭을 다 없애야지. 약소국가만 없애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게 살생하는 무기 아니오? 원자폭탄을 쓰면은 뭐 세계 인류가 다 죽을 건데 말. 자기는 가지면서 남은 가지지 말란 것이 벌써 어폐가 있고 모순이 있으니까 김일성에도 그거를 무기로서 몇 달을 끌고 몇 년을 끌고 버티는 거예요 지금. 결국에 협상은 되기는 되겠지만은 그럴 때 요구가 이제 이끝이 이제 틀림없이 원조를 뭘 바라는 것이 요구사항이 있지 그냥 들어줄 사람이 아니라요. 김일성에도 똑똑한 사람이거든. 그러다 불살생만 한다면 그런 것이 필요치 않죠. 전쟁도 필요치 않고 약육강식도 소용없고 또한 것이 저
지배하거나 정복하거나 약탈하거나 그런 것도 다 없잖아요. 불토도는 도적질 하지 않는 것. 그게 그거 아니오? 남 것을 훔치고 뺏고 강탈하는 것이 그게 불이 아니오? 그러니까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불교의 5계가 그게 6교에서 최고 옳은 정이라요. 인의. 불사하면 자기 부부 외에는 다른 간음 같은 거 하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사람이 애절바른 일이요. 그래서 일부러 정해놓지 않아요? 딱딱 정해놓고. 그게 이제 사음이라고 해서 간음한 건데 자기 부부 외에 딴 데 도입하지 않고 바람 피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절 중에는 최고 예절이죠. 그보다 더 애가 더 어디 있어요. 2조 때는 왕비가 죽어가지고 복 입는 거 그런 가지고 뭐 사색당파 남인 북인 노론 소론 해가지고 유생들이 대가리 터지라고 서로 원수끼리 원수로 이렇게 상대해가지고 당파 싸움을 했잖아요. 그런 거 예절 주자가 뭐라고 말했건 정자가 뭐라고 말했건 그런 가지고 뭐 시비 논란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인진연안 당했죠. 당파 싸움만 하고 정치를 제대로 못하니까 일본이 또 같이 두 당파에서 같이 일본에 통신사로 갔는데 한 사람은 옳게 말했는데 한 사람은 또 거짓말을 또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율곡선생은 양병 10만을 해라. 군대를 10만 명 빨리 길러가지고 훈련시켜서 일본의 침략을 막아야 한다고. 그렇게 해도 안 듣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당했잖아요. 병자 호란도 사실 그렇게 당하고 사색 당파 바람에 한국이 가장 그 세계 추태를 많이 했죠. 자관 칠라 때는 최고의 그 철학, 최고의 사상이 2조 때는 굉장히 퇴보된 거예요. 지금 인도도 퇴보된 거예요. 옛날 바라문교 사상이 더 발전해가지고 불교 사상이, 불교 철학이 나왔는데 지금은 또 이제 불교가 싹 없어지고 힌두교판이거든. 그러니까 퇴보한 거예요. 말세니까 퇴보하마 한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 하지 말라면 거짓말 하지 않으면 진실하는 친용이 믿음 아니오? 친이 아니오? 유교의 인의 애지신. 동대문은 인이고 서대문은 의고 남대문은 예고 북대문은 지고 중앙층이 친이구만. 그저 오행으로 본다면 동서남북으로 연 동, 서, 남, 북, 중앙 이렇게 되죠.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 술 마셔가지고 정신이 흐려서 탈선하고 실수를 과오를 범하면은 그게 지혜가 흐리거든요. 그러니까 소년의 어린 나이에 공부하는 사람은 술 먹으면 못 세요. 대학교 다닐 때까지 대학원 나올 때까지 술 안 먹어야 돼요. 기억력이 감퇴됩니다.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그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술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본래의 청정한 지혜를, 지혜종자를 그대로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 말라 해서 술로 말미암아 큰 과오를 범하는 게 많으니까 저걸 지키기가 더 어렵죠. 사소한 거지만 진묵대사는 뭐 곡차라면 자셨고 술이라면 안 자셨는데 진묵대사도 자셨는데 뭐 우리가 먹어서 어떡하냐고 그런 핑계가 좋죠. 그러니까 진묵대사는 곡차라면 자셨지 술이라면 안 자셨거든. 진묵대사는 서가열의 화신인데 술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자시고 싶어도 안 자셨어. 그래서 치자보고 저게 뭐냐니까 술입니다. 또 절 자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 저게 뭐냐고 또 모르니까 또 술입니다. 또 세 번째 저게 뭐냐고 하니까 술입니다. 못 자셨죠. 그럴 때 진묵대사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자시고 싶었는데 꿀뚝 같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부부가 떨어져가지고 살 때 편지는 못하고 말이죠. 편지 글 쓸 줄을 모르니까 그림으로 딱 그려가지고 언제 만나고 싶다고 굴뚝을 떡 하나 그려놓거든. 당신 만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고. 그렇듯이 굴뚝이라요. 처음에 자기
부인이 소를 딱 그리기를 소 다섯 마리를 뜨 그려놓고 말이지.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가 소 다섯 마리라. 그러니까 오소 다섯 마리 소니까 나 있는 대로 오소 하니까 야 남자는 또 그런 못 쓰니까 또 답을 하기로 굴뚝을 딱 그려놓고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다. 그런데 못 간다고 이제 모선 하나 뜨고 가라 그려놨어요. 모선 못 간 거니까 그랬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굴뚝 같지만은 못한 거지. 뭔 얘기다 또 이제 빗나가 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불망업 불음주. 아 진묵대사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꼬마가 친장한테 철퇴를 뺐다잖아요. 그런 건스님이 그러니까 그 신도 개는 안 파가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곡차 말은 곡차지 곡석으로 만든 차지 무슨 술이요. 술이라는 개념하고 곡차라는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진묵대사가 석양이 돼가지고 어둑어둑 해가지고 자기 여동생이 부안 저 서해안 바닷가에 사는데 여동생이 있는 집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이 집이 비었더란 말이죠. 아마 어디 일 나갔던가 어디 출타 중인가. 그런데 캄캄해서 잘 안 보이는데 부엌에 가보니까 술동우에 술 같은 것이 한동우가 있거든. 옳다 되었다 그러면 좌셔버렸어. 그게 술이 아니라 두부 만드는 간수라 간수. 소금물 받아놓으면 소금물이 벌겋게 이렇게 술같이 그냥 컴컴할 때 보면 술같이 보이죠. 그거 염소를 잡을 때 노랑내 안나게 잡으려면 그거 한 그릇 진 염소 입을 벌리고 거기다 막 강제로 먹이면 그대로 죽습니다. 염소가. 그래가지고 온몸에 노랑내가 안 나요. 그래야 고기 맛이 좋다고 그렇게 잡는 법이 있는데 염소도 한 그릇만 먹으면 죽거든요. 소금 그 물, 소금에서 나온 벌건 물입니다. 보통 소금은 물에 타면 이렇게 하얗죠. 소금 간수가 나오면 벌겋습니다. 그걸 이렇게 한동으로 자셨으니 뭐 오직 하겠어요. 그런데 그 몇 시간 후에 자기 여동생이 이제 밖에서 이제 일 보고 들어와 보니까 부엌에 가보니까 그 동우에 담아놓은 그 간수가 없어요. 두부 만들고 뭐 썰라고 간수를 담아놨는데 누가 어쨌는가 물어보니까 자기 오빠 진묵대사가 그거 다 자셨다는 거예요. 곡차가 있거든 내가 목이 말라서 그거 다 먹었다고. 곡차로 알고 자셔놓으니까 안 죽어. 그대로 곡차 기분이 좋아서 곡차 기분이라. 그러니까 그런 스님은 그대로가 생각하는 대로 일체가 유심조로 그렇게 도리가 높은 스님이기 때문에 곡차 그래도 개를 안 팔라고 곡차라고 해야 자시고 그렇지 안 하면은 안 자셨어요. 그래서 곡차란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진묵대사 붙어서 곡석으로 만든 차다 말이죠. 맥주는 맥차죠. 도리로 만들었으니까 곡다라 곡다. 그러한 그 저런 것들이 전부 다 인천교 교리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5개 10선이나 사선팔정이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는 기껏 해봐야 5개 10선 범주요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불교의 인천교는 사선팔정까지 또 닦잖아요. 참선 공부 아까 이거 썼는데 지워버렸죠. 사선팔정. 사선팔정을 닦는 데는 힌두교나 불교 뺏기는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닦는 방법이 없잖아요. 기독교에서도 그런 건 정신통일 뭐 사선팔정 닦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뛰어난 종교입니다. 사실은.